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니 한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는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뱀하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에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것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질 때 우리가 안정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질 때 우리의 저주가 떠나고 우리의 몸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비롯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을 잊기를 원하며 주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행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나라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속죄 제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였던 그 속죄 드리는 장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첫째 성막이었다. 예수의 영은 둘째 성막, 지성소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서 돌아가시든 그 장소가 성막이요 성전이었다. 특별히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께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실 때 두 마리의 속죄양의 그 기능을 담당했으니 하나는 버려진 양,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서 버려졌어야 했다. 그래서 버려진 것인데 당시에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어서 로마에게 대항을 하게 되면 가장 잔인 무도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방법인데 예루살렘에서는 그걸 다 보는 거죠. 그 집집에서. 그래서 아 저렇게 죽는구나.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버려진 예루살렘 밖
성문 밖에 있는 그 가장 높은 언덕, 그리고 그 자리가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서 바쳐지게 되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레위 16장에 보면 법궤의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 돌아가신 그 자리 밑에가 동굴이 있었는데 그 안에 므낫세 왕 때로 추정되는 그 법궤가 거기에 있어서 그 곳에 피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 그러니까 모형인 그 성막에 지성소에 떨어진, 그래서 표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난 그러한 장소였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인류를 위한 최후의 마지막 제사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속죄 제물로서의 조건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다음에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합당하시는가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채우셔야 했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서 4장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네 가지 경우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의 네 가지 유형입니다. 3절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에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그 제물은 공통 분모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다.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드셨어요. 제도를 만드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표현해 주지 못하며 한 사건이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속죄 제물로서 죽으신 사건이지만,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사망을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사망을 대신 받으셔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사망이 우리 사람을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유월절 양이어야 되는데,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우리 딱 나와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신랑이 상했던가, 눈이 멀었던가, 발가락이 하나 없던가, 내장이 상했던가, 안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 오늘 레위기 4장 4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를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가? 흠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존재, 어린 양 같은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 경험하지도 아니한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어떤 제자가 썼을 건데,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과언이 안 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은 죄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서 3장 5절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 지켜봤던 것이 요한 사도잖아요.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흠이 있으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죠. 좀 이따가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그분이 그 존재는 사람이어야 된다. 동물이야. 동물에서는 안 되고 동물은 모형이고 진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유가 남자 없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여자의 몸만 빌어서,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범죄가 아니에요. 하와는 머리가 아닙니다. 아담이 머리고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와는 범죄도 범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아담이 범죄해야 돼. 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씨가 들어간 모든 씨, 아담의 씨가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셨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5장 13, 14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니 우리의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었고 그분은 대신 죽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나타났어야 돼. 물론 부활이 안 나타났다고 그분의 죄가 없어졌, 그분이 죄사함을 못했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부활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한 첫 번째 조건으로서 흠없는 제물이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황소의 피는 송아지의 숫송아지의 피는 제사 대제사장이 레위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이 숫송아지 황소고, 염소는 순염소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두 마리. 그래서 염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의 속죄 제물로서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와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얘기하는데 이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것은 모형이었다. 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그림자여 참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속죄일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8절에 제사와 예물 그런 거 번제 속죄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음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이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그때 속죄 제사 때릴 때 두 가지 제물을 드리잖아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그 다음 번제를, 속죄제가 끝나면 번제를 또 드립니다. 자기를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 죽어가는 것은 진짜가 와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모형이었어요. 자,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동물이 죽어서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었죠, 그동안에. 자, 창세기 9장 5절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유유상종인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값을 감당해야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감당한다.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면 짐승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사람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다시 히브리서를 자꾸 인용하다 보니까 입에서 히브리서가 그냥 히브리서 그냥 히브리서만 나와요. 자, 레위기서 4장. 뭐 4장을 볼 게 아니라 이제 16장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대속죄일 제사의 속죄제물로 죽은 거예요. 자, 레위기서 16장 21절. 레위기서 4장 4절에도 그 쑥송아지 머리 안수하라. 평민도 자기가 다 안수하는,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21절입니다. 21절. 레위기 16장 21절. 시작.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대제사장이, 이때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 범죄한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넘기라, 두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야 된다, 넘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암으로 죽으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요. 흠없는, 그 다음에 사람. 세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야 돼. 이때 속죄일 제사 때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범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아론이 그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자, 16장 30절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받는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아론의 안수를 통해 죄를 넘겨간 그것을 속죄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34절에도 33절에도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길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거라. 그래서 이 대속죄의 제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만을 용서받아서는 안 되죠. 온 인류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모형으로, 실습으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아론, 네 제사장이 네가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서 죄를 없애라. 장차 모든 인류의 죄는 죄를 넘겨받아서 진짜 죽어야 될 사람 제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 거죠. 암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물로 죽으셨는지 알 수가 있느냐? 단 한마디의 증언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언제? 어제 세례받았어요. 어제 세례받은 그 다음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 또 속죄 양처럼 죄를 넘겨받았다. 이게 죄를 넘겨받은 거야. 죄를 넘겨받았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다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세례 요한은 인류의 죄를 넘기는 자였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우리는 예수님이 시체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형들, 예언 연습을 미리 한 거예요. 네? 그것이 시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사건에서 모든 게 다 예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 것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9절에 보면 너희가 왜 광야에 뭐 어디에 나갔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데, 10절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된 바로 그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 왜 위대하느냐? 우리는 단지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오리란 엘리야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대제사장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죠.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오리란 엘리야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해 줄 바로 그 당사자다, 선구자다, 메시아의 선구자다 분명히 얘기했고, 13절에 율법이 예언한 것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이 마지막 주자, 구약의 모든 것의 마지막 주자였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넘길 만한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넘겼느냐?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16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도 다 세례를 받는 그 사이에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요한이 말려 말합니다. 직감을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30년 이상을 광야에서 기도한 사람이라 착 보면 아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금방 알아요. 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단번에 이루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은 건 원문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밑으로 내려가면 침례.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물속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물속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퐁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고 딱 돼 있거든요. 레위기 4장에 다 읽어보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그때 안수한 거예요. 안수를 하고 두 손으로 딱 휘어 잡거든요. 머리를 집었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죄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다는 것으로 예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입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처럼 다 미리 세례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니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모형이요? 쓸데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인을 단번에 해결하는 거 우리가 너희들의 다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단번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의 죄를 전가받아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너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왜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유대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예요. 또한 그의 부인도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딸로서 또한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선자 중에 최고, 여자가 나온 게 최고고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 죄를 넘긴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날 세상 죄를 넘긴 거니까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세례 받기 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흠없는 제물로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얼른 뚝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강 어떻게 무슨 죄사함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죄를 넘겨서 어떻게 해서 죄를 넘겨받아서 결국에 예수님이 돌아갈 것인가를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다 얘기하시고 실체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 제물이 되셔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되셔서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죄 없는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람 되셔서 오셨고 금 없는 사람 제물로서 세례원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읽어보면 유월절 양으로 선택받은 것이 10일날 선택을 받아서 14일 해질 때 들어간 4일 동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이게 흠이 있나 없나.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4년 약 4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흠이 있나 없나가 다 점검을 받으신 거예요. 저분이 진짜 흠이 없으신 분인가 다 점검을 받아서 흠이 없는 완전한 순결한 영혼인 것이 확인되는 날 예수 유월절 그날 1월 14일 해진 후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날짜는 유월절 양을 따라갑니다. 정확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넘겨갔던 그 죄가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으로 버려졌고 그날 피를 지성소의 법궤 위에 떨어뜨림으로 속죄 제사를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대지상으로 역사하신 그분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다 용서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